안녕하세요. 옷장 속 아이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제품은요, 반다이에서 나온 파워레인저 애니멀포스 큐브 모울과 큐브 배트입니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사이즈의 큐브 애니멀 제품들은 그 기존의 로봇 폼의 그 아이템으로 쓰이는 제품들이죠. 무장 형태로 해서 쓰이는 제품들인데요. 제가 받는 아쉬움은 이 큐브 모울 같은 경우에는 큐브 아울과 닮아 있다라는 점입니다. 뭐 다른 애니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비슷한 형태에서 이름만 바꾸고 조금의 그 얼굴 표정만 바꾼 다음에 다른 제품인 것처럼 나온 제품이어서 새로운 느낌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큐브 배트 같은 경우에도 그 무기 모드로 변하면 배트 부메랑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거 자체도 모울이 그 변신을 했던 아울이 변신을 하면 큐브 커터가 되거든요. 근데 같은 모양이에요. 사실 뭐 이것도 보시면은 큐브 모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다른 친구랑 좀 달라서 요거는 좀 다른데 뭐 다른 제품 얘기할 때 다른 걸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박스 포장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제가 미리 잘라놨기 때문에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개봉을 하면 이렇게 제품들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따로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요. 네, 큐브 모울 같은 경우에는 모울이기 때문에 박쥐죠. 박쥐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네, 동물 형태, 애니멀 형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큐브를 변형할 때는 먼저 날개를 접어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면은 이렇게 큐브로 변신이 됩니다. 네, 큐브화 시킨 큐브 모울이었고요. 이번에는 모울이 아니었죠. 큐브 배트였어요. 네, 제가 헷갈려가지고 큐브 배트. 이게 큐브 모울이고요. 모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네, 얼굴 표현이나 이런 것들 잘 되어 있나요? 이 드릴이 어떻게 보면 포인트예요. 예, 네, 이게 있다는 점은 좀 다른 점인데, 네, 이렇게 내려주시면 큐브 모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애니멀 상태에서 큐브로 변형을 시켜줄 때는 접어주면 돼요. 네, 딱 하는 느낌이 있네요. 역시나 느낌표. 네, 무장으로 변신하는 애니멀들은 느낌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 무장으로 변신을 시켜서 한번 합체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큐브 모울 같은 경우에는 무장이 크게 이제 있진 않고 이 상태에서 아랫부분을 네, 이렇게 열어주면요. 네, 손목 부분에 낄수 있는 이 손잡이가 돌출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꽂아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애니멀킹을 불러왔습니다. 애니멀킹의 손에 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올릴게요. 이렇게 올려서 애니멀킹의 손에 끼워줍니다. 큐브 모을을 발탁한 모습이고요. 큐브 모을은 결속했을 때 모을 드릴 무기가 됩니다. 모을 드릴. 네. 뭐 큐브 모을 자체가 그렇게 무겁진 않아서 지금 이렇게 결속했을 때 팔이 떨어져 내려가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튼튼한 모습으로 버틸 수가 있는 형태로 지금 지속 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뽑도록 할게요. 네. 큐브 모을이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큐브 배트. 네, 배트죠. 큐브 배트를 배트 모형으로 표현을 했다가, 이제 큐브 부메랑이 될 때는, 펼쳐준 다음에, 네, 요렇게 손잡이 부분을 빼주시면 됩니다. 결속은. 이렇게 해서 껴주시면 되고요. 네, 부메랑 같나요? 네. 이렇게 던지면, 팔에서 나가서,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네, 껴주면 되겠죠? 네, 큐브 배트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큐브 배트고요. 네, 뭐 많이 아쉬운 점은 크게 다른 점이 없다라는 점인데 큐브 오울과 많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큐브 오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배트고요. 이게 어울입니다. 네, 얼굴 포즈는 다르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이 머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동일하죠. 네,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뭔가 새롭진 않아요. 이런 디테일들은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사실 크기라든지 이건 뭐 공장에서 찍어낼 때 똑같이 찍었겠죠. 컬러만 다르게 하고, 그렇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겠지만 이 큐브가 이렇게 똑같은 게 두 개나 있단 말이에요. 뭔가 조금만 달랐어도,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뭔가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 뭐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네, 지금 비교를 해드린 모습이고요. 사실은 거의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느낌이 달라야 이게 새로운 장난감을 만지는 듯한 그런 기쁨이 좀 존재하는데, 두 제품은 동일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모으고 싶거나 뭐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가 있으면 결국에는 뭐 똑같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이 큐브들끼리 결속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이 무장 애니멀 큐브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같이 결속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또 아쉬움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사진으로 만나볼게요.